네, 안녕하세요. 국수 이야기 대표 이영미입니다. 반갑습니다. 예, 제가 국수를 정말 좋아합니다. 잘할 자신이 있고 잘 만들 자신이 있어서 국수를 선택하게 되었습니다. SBS 백종원의 골목식당 포항편을 출연하게 되면서 백덕희님의 도움으로 포항에서 만나는 특색 있는 음식이 무엇이 있을까 그거를 고민하다가 포항에서 나는 물가자미로 비빔국수를 만들면서 물가자미 비빔국수 그리고 포항에서 나는 아구와 홍합을 가지고 힘내라 포항 칼국수를 만들게 되었습니다. 물가자미 비빔국수는 회거리 물가자미를 뼈채 썰여서 숙성을 시킵니다. 국수를 삶아서 거기에 야채를 올리고 숙성된 물가자미 양념장을 넣어가지고 그걸 무쳐서 그래 드시면은 물가자미 식감은 쫄깃쫄깃하고 양념 맛은 매콤 새콤 달콤한 비빔국수가 됩니다. 물회를 먹는 듯한 느낌, 회덮밥을 먹는 듯한 느낌이라고 이야기들을 하십니다. 힘내라 포항 칼국수는 포항산 아귀와 홍합을 3시간 이상 푹 꼬아서 진한 육수에 보양식 느낌의 나는 칼국수입니다. 네, 저희 칼국수하고 비빔국수가 포항의 대표 메뉴로 소문이 나다 보니까 멀리서 찾아오시는 분들이 많았습니다. 그런데 참 재료가 소진이 되고 이러다 보니 못 드시고 가시는 분들이 엄청 많았습니다. 그래서 그분들한테 항상 죄송했어요. 죄송하고 그러다 보니까 제가 또 이렇게 연구를 해서 밀키트를 제작하게 되었습니다. 이 밀키트는 비빔국수는 소면만 삶아서 거기에 안에 각종 야채가 다 들어있습니다. 그 야채를 넣어서 무쳐서 드시면 되고 칼국수는 육수를 넣어서 끓여서 거기에 면을 넣고 면이 익으면 드시면 됩니다. 그렇게 우리 저 가게에 오셔가 드시는 거하고 똑같은 맛으로 즐기실 수 있도록 저희가 밀키트로 준비를 했습니다. 항상 노력하는 끊임없이 노력하는 국수 이야기가 되겠습니다.